변두리에 이용대 따라잡기 스매싱과 커트. 이용대 선수는 후위에서 무리한 드라이브보다는 커트와 스매싱을 반복하며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선택지를 고릅니다. 후위 공격 패턴이 단순해 보여도 배드민턴에서는 공격하는 팀이 유리하므로 한번 공격을 시작했으면 계속 공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스매싱 이후 상대방의 애매한 코스로 수비를 했다면 강하게 타고 하는 것보다 네트 앞에 커트 이후 계속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플레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변두리에 이용대 따라잡기 서비스 이후 3구 처리. 이용대 선수는 서비스를 넣은 직후 또는 서비스 리시브를 하고 난 이후에 다음 상황에서 득점을 하거나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서비스 이후 3구 동작은 랠리를 쉽게 풀어갈 수 있으며 상대의 멘탈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라켓면을 보고 미리 셔틀콕이 날아올 방향을 예측하는 플레이는 여러분들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는 경기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서비스는 경기를 제어하고 상대방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후의 다음 동작은 이러한 압력을 유지하거나 활용하여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비스 이후의 다음 동작은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서비스 이후 어떻게 움직이고 반격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흐름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상대방의 위치, 동작, 서비스의 속도 및 각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동작을 결정합니다. 변두리의 이용대에 따라잡기 네트 앞 공격 드라이브. 이용대 선수는 네트 앞에서 한번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면 짧은 스윙이 아닌 셔틀콕에 확실한 힘 전달을 하여 포인트를 내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랠리를 길게 가져가고 짧은 스윙 위주의 플레이가 아닌 네트에서 득점률을 높일 수 있게 연습해주면 비교적 점수를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랠리가 길어질 때 네트에서 공격 기회가 왔을 때 파트너에게 만들어주기보다는 스윙을 강하게 하여 포인트로 직결될 수 있는 스트로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변두리의 이용대 따라잡기 전진 드라이브. 경기 중에 중간으로 떨어지는 공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브 리시브는 백핸드 쪽으로 중간으로 떨어뜨리는 패턴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템포를 늦춰서 언더 클리어를 하는 것보다 네트 위로 뜨지 않게 빠른 드라이브 직후 네트 점령을 하는 방법은 오히려 상대의 선수를 당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선수의 드라이브 공격이 예상된다면 미리 자세를 낮추고 드라이브를 빠른 타이밍으로 잘 받아칠 준비를 한다면 유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변두리의 이용대에 따라잡기 후루크 롱서브. 이건 상대 선수들하고 싸움 날까봐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두리의 이용대에 따라잡기 직선 드라이브 이후 대각 커트. 이용대 선수의 수비 패턴은 직선으로 강한 드라이브 이후 커트를 하고 네트를 점령하는 플레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선 드라이브를 강하게 잘 타고 해놓으면 다음 공격 경로를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커트의 성공률 또한 높아지겠죠? 이용대 선수가 수비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올려주는 수비가 아닌 드라이브 위주의 수비와 결국 네트를 점령하고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가는 이러한 플레이는 이용대 선수가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용대 선수의 이러한 플레이를 보고 직선 드라이브 수비를 강하게 타구를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파이팅!